정상에 도착을 하면 네. 네, 저희의 눈을 의심케 하는 메뉴판을 볼수 있는데요. 네. 바로 신라면 컵라면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꼭 먹어야 된다고 하네요. 네. 네, 산 정상에서 먹는 컵라면이 또 얼마나 맛있게요? 얼마나 맛있게요? 네, 한번 메뉴판을 좀 근데 한번 이게 뭐 엄청 비싸요. 메뉴판이 딱 네. 보시면은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그 메뉴판 보시면 사실 스위스 컵라면이 물가가 진짜 비싸거든요. 야, 컵라면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좀. 이게 지금 2013년 기준이에요. 네. 근데 지금 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해요. 1,351원. 그러니까 만 원이에요. 이 신라면 요 저희가 아는 작은 미니컵 그 컵라면 큰 있잖아요. 것도 아니라 작은 거. 와. 근데 제가 진짜 먹어봤거든요. 네. 먹을만해요. 왜냐면 거기서 먹는 이 그걸 바라보면서 이 신라면 호로록 이게 아니, 충분히 먹을 것 같아. 값어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또만 원이 다가 아니라 뜨거운 물 받는데 5,700원이 들어가고 와. 젓가락이 2,000원입니다. 뭐? 그래서 총 신라면 요거 하나 먹으려면 18,000원가량을 내고 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뭐 신라면 조그만 거 하나가 네, 18,000원이라고? 지금 들으시는 분들 이제 이거 봐. 와, 노어이. 노어이 뭐 너무 비싸.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만 근데 가서 먹을 만합니다. 나 예. 가서 추천드려요. 이거 이 사업 할래. 할 거예요? 네. 거기서 살 거예요? 네. 오케이. 미리 가 계세요. 나 이거 할래. 제가 그러면 이 관광객들 끌어모아서 어, 그럼 좋아. 갈게요. 예. 좋아, 좋아, 좋아. 그리고 근데 또이 무료 쿠폰이 네. 이제 뭐 한국 그 관광 뭐 이런 거 상품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또뭐 관광 열차 패스라든지 뭐 이런 거 끊으면 무료 쿠폰이 이제 또 많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걸로도 또 이제 드실 수 있다고 해요. 아니, 네. 이거 여기까지 왔는데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이건 먹어야죠. 이거 보면서 먹어야 되는데. 그럼 먹죠, 이거. 한 털어서 한번 할까요? 18,000원 있어요? 네? 제가 사업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아, 하나 주시죠, 그러면. 네. 네. 자, 치앙파구니. 저런! 저런!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황당한. 자, 야, 이 이따가 사기꾼아! 어딨어? 내 18,000원, 너가. 야, 어딨어? 내 신라면. 자, 진정하시고요. 네. 좀만 있다가 식사를 할게요. 네. 아, 그러면 일단 여쭤볼게요. 네. 식사를 어떤 게 기차에서 식사가 제공이 되는지 좀알수 있을까요? 알려주시죠, 클로바님. 네. 클로바님? 콜로바님? 저희 뭐 먹을 수 있어요? 아, 오셨네. 주무셨나? 융프라우의 아름다운 경관을 눈에 잘 담으셨나요? 스위스 데니투어 식사는 총 3종류로 준비되어 세종류. 있습니다. 아, 좋아, 좋아, 첫 좋아. 번째 융프라우에 납품되는 농심신라면 야, 컵라면. 여기서 주네, 두 번째 임마. 데니쇼의 시그니처 동원고추 참치 비빔밥. 야, 세 번째 고추참치. 기차에서의 만찬 아웃백 스테이크입니다. 아웃백 스테이크? 선택해 주시면 해당 음식으로 준비해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선택이에요? 선택을 해야 돼요? 아, 아이, 안 뭐, 셋다 돼! 줘야지! 안 아, 이거 얼마 만에 왔는데, 스위스를! 돼! 안 돼, 안 돼, 아, 진짜 안 돼! 1일이면 말이 안 아, 진짜 안 돼, 되죠. 안 돼, 안 돼. 아, 나 들어 누워요, 진짜. 이거 안, 나안 돼. 나 이거는. 아, 일단. 이건 아니지. 아, 지금. 아, 일단. 나 진짜 이거 이거 장난하지 맙시다, 그거. 뭐. 어? 난 라면. 아. 아, 난 고추참치. 내가. 다른 걸 해서 나눠 먹어야지 않아? 좋아, 좋아, 좋아. 그러면 그 라면, 네, 라면이지. 고추참치랑 라면. 어. 고추참치 비빔밥 하나랑 신라면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디저트로 아웃백 스테이크요. 그렇죠. 디저트는 무조건 먹어야 되죠. 이렇게 먹어야죠. 네. 저는 고추참치 비빔밥, 동해 씨가 이제 신라면, 네. 우리 별님들이 아웃백. 아웃백. 그러니까 이거 세 아. 개 일단 다 주세요. 네. 조심. 더러! 주세요! 와! 좋아. 잠시만요. 하나 빠진. 잠깐만요. 디저트가 빠진 것 같은데. 우리 별님들 거 빠졌는데? 별님들은 챙겨줘야지 않나? 우리야, 아웃백 스테이크 없죠? 당연히 우리가 안 고를 줄 알고. 우리 별님들, 일단 이거. 자. 아, 주신대. 주신대. 상이 모자란데? 상다리가 부러지겠구만. 오케이, 여기 한번 펼쳐볼게요, 그러면. 와. 자, 우리 별님 스테이크까지 네. 나왔습니다! 아우, 야, 우와,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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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야. 아, 진짜네?
스위스에서 이거 먹을 수 있다고? 스위스 기차 안에서 이거 준다고? 와, 미쳤다. 미쳤다.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뭐부터 해야 돼? 밥부터 빨리 만들자. 아, 자, 그 참치 하나 따주세요. 네. 여러분, 스위스에서는 이거 먹어야 됩니다. 아, 네. 자, 이거를 자 넣을게요. 네. 어머, 갑자기 넣었어요. 아, 참치 넣을게요. 다 넣고. 다 넣어야 되죠? 다 넣어야죠. 와! 아따! 다 넣어야죠. 아따만 이거 진짜 아주 튼실하구만. 어? 아. 볶음 고추장이 없고 이거를 주셨네, 비빔장을. 어, 이거는 안 넣어서 먹어봤는데? 오늘 해서 먹어보죠, 그러면. 이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아, 좋아. 좀 넣어볼게요. 네. 오, 맛있겠다. 이거는 사실은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와, 됐다. 좀 한번 비벼주세요. 네, 제가 한번 비벼볼게요. 와, 큰일 났다. 어? 왜? 계란은 없나요? 어? 계란 없어요? 야,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 지금 아웃백 스테이크 여기 이제 파스타까지 있습니다. 와. 와, 미쳤다 이거 진짜. 오늘 우리 왜 이렇게 후하게.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와, 스테이크 한번 썰어 드릴게요. 네. 야, 스테이크 이거 보여? 고기? 야, 이거 고기 덩어리? 오, 진짜네. 야, 진짜 이 별님들 거예요. 별님들 드시면 됩니다. 자, 별님 빨리 오세요. 네. 지금 제가 썰었어요. 신사 위워크 오세요. 9층 오세요. 오세요. 네. 앞에 커튼 같은 거 있죠. 1층에서 경비 아저씨와 약간의 몸다툼을 나누신 후에 이기시면 여기까지 올라오실 수가 있어요. 야, 이거 레어네. 하나 드려요? 아, 좋아요. 스테이크. 아따. 어때요? 어때요? 식었죠? 네. 오다가 그러면 저는 잠깐 밥부터 먹을게요. 야. 와우. 와우. 이거 동현 씨까지요. 자. 와, 이거 아싸. 비주얼. 와, 이거 어떡하지? 와, 이거 어떡하지? 어떡합니까 이거? 자, 꾸덕꾸덕한 거 좀 먹어볼까요? 아, 전 이거부터 한 입 먹습니다. 와, 한 숟갈 가득 올려서. 네. 자. 이거 봐. 아, 이거는 나 진짜 어떡하냐 이거. 어때요? 저 비빔 양념 들어가니까 네. 아, 그 끝맛이 저 진짜 그 비빔면 맛이 나요. 끝맛이 있어. 씹어 봐. 와, 진짜 맛있다. 큰일 났다. 어디까지? 와. 이거 먹고. 와. 와. 근데 어떻게 이런 레시피로 생각을 했지? 라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왜 안 와요? 응? 여러분 안 오면 우리 다 먹어요. 지금 문 앞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문 열어 달라고. 거기서 이제 여러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거기서부터는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는 방송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진짜 한 분이라도 오셨으면 좋겠다. 야. 와. 그리고 이거 여기까지. 와. 와. 요거를 완전 자극적이야. 융프라우 그 정상에서. 야, 이거 산 땅 이런 거 바라보면서. 네. 와. 이게 18,000원짜리 라면이라는 거죠, 지금? 18,000원. 18,000원. 와, 어때요? 미쳤지, 뭐 그냥. 이건 뭐 그냥 어떠냐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와, 여러분. 아, 왜 안 와요? 아, 여러분 왜 안 오지? 와,
와. 이제 다 먹어 가는데. 18,000원짜리 라면. 아. 여러분 저게 젓가락이 2,000원이거든요. 만약에 갔는데 젓가락 잃어버리셨다.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사실 생각하지 마세요. 2,000원 버리는 거잖아요. 이거를 조금 추운 데 가셔서 네. 그냥 들이마시면 됩니다. 진짜로. 그냥 면과 함께 그냥 들이마시면 돼요. 아. 와, 이거 어떡하는 거야, 이거. 어? 우리 그 신라면 파는 옆에 가서 우리 고추잠수 이거 팔까? 괜찮다. 우리 이거 팔자. 와. 마무리 때려. 죄송해요, 여러분. 저희가 이 레시피가 나오면 방송을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는 정상에 있기 때문에. 와, 진짜. 큰일 났다. 진짜 이거. 보이세요 이거? 어 지금 뭐 문 열어달라고 하시는데 문을 부수고 들어오셔야 돼요. 이게 안 열리는 문입니다. 야 장난이 아니네요. 이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오늘 해결됐네요 한 끼. 와. 근데 이렇게 먹고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먹어봐요. 너무 심각하면 작가님은 사인 주시겠죠? 아직까지는 괜찮은가 봐. 와. 아 이거 다 때렸네. 와. 와. 여러분 스테이크 지금 그대로 남겨놨어요. 빨리 와요. 스테이크 저희 진짜 그대로 남겨놨어요. 네. 여러분 거. 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좋은데? 쓸쓸 쓸쓸 와 아 요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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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와. 이게 이 비빔장도 맛있네 이거. 그러니까 아 이거 한 숟갈 이거 마무리 때려도 돼요? 마무리 때려요. 와 아, 아 장바구니 털었습니다. 여러분 섭섭하네요. 지금 기다렸는데 안 오시고 진짜. 그럼 저희는 저희 먼저 내려갈게요. 그러면 아 정말